안녕하세요.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. 백반집이나 집밥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반찬 몇 가지가 있죠. 그중 하나가 콩자반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준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냉장고에 오래 두어도 딱딱하지 않은 콩자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검은 콩을 그릇에 넣고 물 300ml를 부은 다음 5시간 동안 불립니다. 그럼 콩은 이렇게 퉁퉁 불어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보랏빛 물도 우러나옵니다. 통통해진 서리태를 냄비에 넣고 다시마 4조각을 올린 후 물 1리터를 부어 중불로 끓여줍니다.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부드럽게 삶아질 수 있게 식용유 한 스푼도 같이 넣습니다. 이제 다시 기다림의 시간. 물이 끓으면 중불로 낮춰주시고 5분 정도 지났으면 다시마는 건져 내주세요. 콩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생강이나 생강가루를 넣고 콩이 말랑해질 때까지 계속 삶아줍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약 2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. 처음보다 물의 양이 많이 줄었죠? 진간장 5스푼과 감칠맛을 위한 국간장 1스푼을 넣고 더 졸여주겠습니다. 이제 뚜껑을 덮어 콩이 딱딱해질 수 있는 확률을 완전히 없애버릴게요. 중간중간 물의 양을 확인하시고 팬바닥에 물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불을 끄고 무려 3스푼과 통깨 1스푼을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면 오늘 이 요리 콩자반 완성. 블랙푸드의 열풍은 시들해졌지만 콩자반은 혈액순환과 노화예방 등의 좋은 국민 반찬으로 우리 식탁에서 변함없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끝!